자, 오늘 사가지 함께 해주실 두 분, 우리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뭘 좀 사면 좋을지, 하필 코너가 사가지입니다. 네. 어떤 종목 우리 박정식 대표께서 좀 사가야 될까요, 우리가? 특징주로 일단 먼저 보면 게임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빌이 한 18%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한 8월, 9월경에 이 게임주 중에 가장 저평가된 게 게임빌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3만 2천원 정도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지금 4만 4천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회사 게임빌 플러스가 이번에 코인원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또 이게 가상화폐 관련 섹터로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임비 같은 경우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순자산 가치 3,043억짜리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2,978억으로 오늘 18% 정도 상승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4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47,7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과 다르게 강력한 상승 력이 나타난다면 5만 1,000원 정도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유리나 캐스터도 이제 뭐 같이 질문하시는 형식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저의 영광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일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종목을 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특징 관련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가 관련 주죠. 요즘 유가가 어제 뭐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현물이 77달러 62센트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도 때가 고점이 이제 한 80달러 이상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황 전문가들, 특히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한 달러, 서부텍사스 중진유를 100달러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얼마 전부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나 경유, LPG 관련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죠. SK 에너지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도소매업, 아까 말씀드렸던 뭐 휘발유 경유 LPG를 얘기하죠. 뿐만이 아니고 국도변에 스마트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매 한 8개 업체, 그리고 LPG 충전소 1개, 그다음에 저유소 1개, 휴게소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속회사로는 태양광 업체인 에너비스 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까지 유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기름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석유 수요 증가로 인해서 관련 종목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만 홀딩하시기 바랍니다.